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필립 피셔라는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고요. 아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위대한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지 꽤 됐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고전적으로 두고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이제 굿모닝 북스에서 나왔고요. 출간일은 2005년 12월 20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페이지 수는 303쪽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투자해야 하는 기업. 두 번째, 좋은 회사를 찾는 질문. 세 번째,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 기업. 네 번째, 어렵게 계산하지 말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2쪽이고요. 투자해야 하는 기업. 15가지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넓은 시장과 강력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제품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자 하는 결단력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회사다. 이런 기업은 미래의 신제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연구개발 부서를 갖고 있다. 또 효율적이며 규모를 갖춘 강력한 판매 조직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제품이 시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칙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기업은 제품의 판매 단가에서 제조 원가를 뺀 판매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판매 관리비를 비롯한 회사의 온갖 비용을 다 합쳐봐야 매출 총이익에 훨씬 못 미치므로 충분한 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또한 제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더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을 의미한다. 모든 계층의 임직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들이 회사에 보다 충성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한다. 이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기업은 엄격하면서도 과학적인 원가 관리를 수행하며 해당 업종의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실성과 개방성을 가진 차별화된 경영진이 같은 모든 특징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죠.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15가지 이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이라기보다는 뭔가 15가지를 체크리스트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근데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현재의 제품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기업에서 아주 강력한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피터 린치는, 아니 필립 피셔죠. 필립 피셔는 여기서 이제 결단력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에 바람직한 회사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뭐 현대차가 미래 경쟁력을 수소차에 걸었죠. 이게 다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거기 집중시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도 역시 이런 기업에 속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을 잘 개척해서 오늘날 이제 먹거리를 잘 확보해 놨고, 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R&D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필립 피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21쪽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 질문. 경쟁 업체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말 너무나 멋진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아직이라는 단어에 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이 질문을 던졌다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 경쟁 업체들이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문을 당신이 물어보았다는 데 대해 충격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낄 것이다. 이 질문을 늘 스스로 던져보는 기업이라면 절대 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지지도 않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적 영향이 고갈될 리도 없을 것이다. 이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할 만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나온다는 겁니다. 경쟁 업체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쟁 업체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아직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직.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퍼스트 무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남들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기업.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기업이 잘 없죠. 삼성전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패스트 팔로워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따라하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날의 회사가 되었죠. 현대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퍼스트 무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퍼스트 무버는 이제 그 뭐 애플이 있겠죠. 애플 같은 회사는 대표적인 퍼스트 무버 회사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진짜 삼성전자보다 엄청난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필립 피셔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51쪽.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 기업.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행운이 따라주었든 혹은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었든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들을 찾아낸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이런 기업을 발굴했다고 믿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기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와 성장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다.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 기업들을 자기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었든, 뭐, 투자자는 뭐, 투자자에게 행운이 따라졌든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게 성장한 소수의 기업들이 찾아낸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투자자, 많은 수익을 낸 투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훨씬 높게 성장한, 성장이 포인트입니다. 이 필립 피셔는 이제 성장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투자자였다면은 이 필립 피셔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이제 워런 버핏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 다른 회사들보다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을 내가 찾아냈다라고 이제 믿는다면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죠. 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높은 수익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의, 성장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춘 경영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피셔는 이 경영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경영진의 생각이 어떻고 경영진이 정말 뭔가 성장을 할 의지가 있고 성장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지를 굉장히 잘 유심히 본 투자자고,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과 굉장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IT 업종에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투자하지 않았는데 필립 피셔였다면은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이제 투자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이 이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페이지 105쪽입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말라. 학자 스타일의 투자 전문가는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온갖 경제지표를 연구하며 지낼 것이다. 워낙 박학다식하고 수치에도 밝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정보를 캐낼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처럼 연구해야 투자 세계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고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숱한 잘못된 믿음처럼 이런 생각 역시 장기적으로 최대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15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투자의 세계에서 대단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단순히 운이 따라주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수도자처럼 수학적 계산에 몰두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된 경우 역시 매우 드물다. 더구나 이 책의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투자자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큰 돈을 버는 데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방법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큰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란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최대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회계학적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방식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진짜로 너무나 저평가된 주식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저평가된 주가가 몇 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안 오히려 기업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을 들이우고 만다. 이런 약점은 수치만을 조사해서는 전혀 알아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숫자적으로 막 굉장히 막 계산을 막 하고 막 순자산 가치를 막 정하고 막 매출액을 막 어떻게 계산을 산출해내고 PBR과 PER 잘 분석해서 막 수학적으로 몇 점 몇이니까 뭐 계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립 피셔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막 학자 스타일로 막 하루 종일 조용한 곳에서 막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막 손익계산서를 경제지표를 막 따져가면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수학적 계산을 덜 하고도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학자 스타일처럼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투자 세계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투자 세계에서 뛰어난 정말 대단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뭔가 학자처럼 굉장히 뭔가 수학적 계산에 몰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그거는 이제 뭔가 최선의 방법을 이제 찾은 사람들인데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최대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이런 이제 방법을 찾은 사람인데 그런 방법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수학적 계산, 뭐 통계학적으로 뭐 보고 이렇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수학적으로 못한 약하다고 해서 내가 투자하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뭐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치만을 막 조사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15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건데 그 15가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근데 그 15가지 체크리스트는 뭐 수학적 계산이 없어요. 되게 막 수학적을 계산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그 15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수학을 못해도 투자는 잘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아시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 투자 마인드를 이제 완벽하게 숙지한다면은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판단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워런 버핏 같은 투자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필립 피셔 같은 투자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부해서 우리한테 잘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영상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